하이 브라더 시스터들, 돼지갈비 재운 거 마트에서 사왔어요. 던지고 청양고추 던지고요. 다음은 양파 어니언 좀 던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끓이면 돼요. 끓이면 돼지갈비 완성. 다음은 참기름이랑 식용유 던지고요. 아, 소고기요. 죄송해요. 수입산이에요. 돈이 없어요. 죄송해요. 없어도 밥 없이 갈게요. 좋습니다. 자, 엊그저께 안 그래도 이제 무 좀 넣어주고요. 소고기 묵에는 무가 있어야 되니까요. 엊그저께 배우 조인성 씨가 저희 채널에 나왔죠. 저번 주에. 네, 그래갖고 애들 파티 좀 해주려고요. 이제 조인성 배우가 아니라 저희한테는 조인성 국장님입니다. 조인성 국장님 고마워요. 애들이랑 회식 좀 할게요. 좋아요. 설탕 좀 넣어주고요. 슈가 아 좋아요. 가스 슈가도 있었죠. 보고 싶네요. 자, 돼지갈비찜 어느 정도 됐고요. 자, 소고기 묶음 끓이면 돼요. 자, 끓이면 됩니다. 자, 다음은 고등어 튀김가루를 살짝 묻혀주고요. 좋습니다. 기름에다가 그냥 툭 올려줄게요. 자, 아, 그럼 튀겨지는 거죠 뭐. 빻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반 고등어 아주 맛있게 익어지고 있고요. 좋습니다. 아, 프로틴 아, 좋습니다. 다음은 돼지갈비에다 당면 좀 넣어줄게요. 국장님께서 참 좋아하실 텐데요. 조인성 국장님 어때요? 맛있겠죠? 국장님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자, 소고기 묶고, 자, 고등어 튀김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릇에 담아야죠. 비주얼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돼지갈비 당면 좀 넣었기 때문에 아주 쫄았죠. 아, 쫄았어. 야, 돼지갈비 쫄았냐? 아, 묶음 던져줄게요. 무가 익으면 다 된 거예요. 좋습니다. 한상 맛있게 차려줬고요. 조인성 국장님과 함께 할게요. 이야. 자, 밥 먹자. 어우, 잘 먹겠습니다. 네. 어우, 잘 먹겠습니다. 어우야. 신나게 먹어봐야지. 일단 밥을 좀 먹고. 맛있다. 어우야. 야, 이거 진짜 맛이 남네. 보드야, 찍게 좀 줘. 어우야. 와, 맛있다. 묵국 너무 맛있네, 이거. 그치? 네. 진짜로. 와. 야.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 야. 묵국 안 돼. 야, 미쳤다. 진짜 맛있다. 야, 묵국 되게 시원하다. 태환이 생일이라고 신경 많이 썼어요. 근데 정작 생일 주인공이 카메라에 비추는 걸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 먹고 뭐 맛있게 차려주면 되지 뭐. 그치? 맛있지? 시코바 양념구이 맛이 나지? 고맙다. 와, 진짜 맛있다. 꼬대가 맛있나 보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먹는 거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 너 며칠 동안 또 덜었더니 또 밥맛이 더 돌지? 그지. 야, 재밌었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삼촌 여기서 촬영해야 돼서 조금 이따가 와줘. 미안해. 촬영하고. 고마워. 바이. 네. 옆집 애기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순수해. 잘해야 돼, 애기는. 또 꼬대가 고생한 이거 자방구이 한번 먹어봐야지. 맛있다. 아, 확실히 튀김가루에 묻혀서 튀기니까 맛있다. 그래. 왜 튀김가루 하나 알겠네, 이제.
이것도 저희 구독자가 알려주지 않았나요? 처음에? 그래? 이거? 아 조기 튀길 때 그 손뚜껑에다 시행착오가 많았다 뒤돌아서 생각하면 그치? 참 저희 둘은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뭔 소리요? 애들도 다 요즘 네가 고생 많다요. 우리 얼마 됐지 근데 이제? 뭐가? 2년 됐어? 1년 6개월. 와 시간 너무 빠르다. 효진이도 본 지가 벌써 20년이고 이제 종성이도 벌써 10년이 넘어가니. 아 그렇게 돼? 그럼 20살 때 봤으니까. 아 진짜로? 얘는 진짜 그대로지. 그치? 얘는 진짜 그대로야. 근데 시간이 안 빠르게 흐른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배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선배님이랑 저랑 안 지 이제 10년 됐잖아요, 선배님. 어. 근데 월드컵을 두 번밖에 안 봤어요. 이야. 그런 것도 있네. 4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럼요. 모르겠어. 나는 식사하겠습니다.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 말대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또 사람이 바쁘게 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다? 근데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아 이번 주 토요일날 빨리 누구 만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막 이런 생각한다 걷기는 걷는 건 잘하긴 잘하더라 진짜로 잘한 게 아니라 좋아하지 근데 의외로 체력은 얘가 좋아 내 체력이 확실히 떠주고 헬스장 관장님 출신이라 죽을 뻔했어 어제 까불다 너무 안 했나 봐 운동 넌 진짜 운동 안 하면 내가 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해야 돼 아유. 건강 지키라고 했더니 이 새끼 아유 근데 솔직히 주말에 뽀대야 너 솔직히 걷기라도 안 했으면 누워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되게 의미 있지 않았냐? 의미 있지 너랑 얘랑 나랑 비 맞으면서 라이브 방송하고 하는데도 그 모습이 되게 이뻤나 봐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최종 원가든이지 주머니 들은 거 없으면 원가든 가잖아 밥 줘 저희 구독자분들도 배고플 때 원가든 원가든 지금 유명해졌어 조인성 씨도 언급해줬잖아 인성이가 저기 온다르잖아 원가든 원가든 사장님 이랬죠 원가든 더 유명해져야 돼요 맞아 저희 짱 때 진짜 엄청 도와주셔서 그래도 언제 올지 몰라도 지금 뭐가? 기초화장 하고 일한대 재식이 재식이? 어, 메이크업 하고 일한대 형님 저도 이번 기회에 진출해 보려고요 그냥 카메라 앵글에 한번 잡히면 무조건 캐스팅이야 우리 어려운 점 있지 카페가 많이 없어졌어 맞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다고? 아이언맨 때문에 아이언맨 때문에 없어졌다 왜요? 설득력 있어 근데 아이언맨이 깡패를 해체했어요? 아니지 집게를 하라 했잖아 아 죄송합니다 아이언맨이 왜요? 어쨌든 건달이랑 깡패가 강할 거라 생각했잖아 아 건달이랑 깡패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무서운 존재였고 진짜 강한 건 아이언맨이야 아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깡패와 설득력이 없는 거지
옛날 때 친구 영화 나왔을 때 다들 말투가 서울 사람이고 강원도 사람인데 야 밥 먹자 다들 막 그러고 다녔어 그치? 맞아 야 니가 가라 대전으로 막 이 새끼 맨날 그랬어 태수형님도 그러시잖아 거기. 응? 태수형님 좋아하시는 형님인데 근데 고향은 전라도 분이신데 자꾸 경상도 사투리 쓰신다고 태수야 밥 먹었나? 형님 근데 전라도 아니세요 형님? 맞다 전주다 아, 그 얘기 듣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 그거 한번 기억하려고 백이사 우리가 연기자 중에 연기자들이 너, 나, 보태, 그리고 서대표, 서동구, 이규 이렇게 있잖아 네. 이렇게 영화를 캐스팅 해주면 그 개런티를 기부하는 걸로 아 영화에서 영화 영화를 어, 우리를 캐스팅 해주면 그 개런티 받을 거 아니야 네. 그거를 사회에다 전액하기로 뭐, 어. 오 좋은데 저희가 또 빨리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돼. 100만 명은 있으면 진짜 감독들이 하려고 하죠. 100만 명 있으면 좋지. 네. 왜냐면 관객 100만 명이 다 받은다는 약속은 아니지만. 아 그렇게 그 수치도 낮다. 네. 만약에 100만 유튜버인데 이 안에 영화 배우들이 있다. 그럼 나쁘지 않겠다 캐스팅도 그지? 네. 밥 더 있을 걸? 밥 더 먹어. 네. 100만 명이 되면 할 게 너무 많겠다. 그치? 아. 물론 지금도 할 게 많지만 무궁무진하게 맞지? 100만 명은? 100만 돼도 효진이 그때 또 걸을 것 같아. 걷고 이런 거 할 것 같아. 해야지. 해야지. 같이 걷자 보대요. 네, 네 말대로 열심히 하니까 또 좋은 일도 있고 생기고 항상 그렇죠 야 조인성을 조인성이라고 못 부르겠어? 응 아 이거 뭐 조인성을 자꾸 뭐 아니 동생이니까 인성이라고 하니까 남들이 막 자꾸 엄청 친구야? 혼나더라고 친해? 아, 두 번 봤어요 왜 인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 뭐라고 해야 돼? 조인성 씨라고 해야 돼? 조인성 씨는 아는 사람인데 낮춰 부를 때 조인성 씨고 그죠. 알아? 아, 두 번 봤으니까 알긴 알죠 뭘 알아 네가 두 번 봐놓고 이건 뭐 허준이요 허준이요 뭐 허균이요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이건 에휴, 그냥 조인성 님이라고 하려고 엄청 혼나더라고 옆에서 얼마나 웃었는지 내가 근데 그날 알지? 첫날 만난 날 날 제일 많이 만져줬어 조인성님 아 웃겠지 아 에피소드긴 에피소드지만 우리가 끝나고 조인성 씨네 그 조인성님의 집 갔을 때 그때가 더 재밌었는데 솔직히 아, 네. 쫙 찍지를 못하는 그 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효준이 말대로 입담이 보통이 아니더라 그 친구들 와 재밌는 친구지 특유의 개그 본능이 있어 웃기다니까 얼마나 웃기고 싶었을게요 근데 인성이 주변 봐봐 다 즐거운 애들만 있어 그러니까. 광수씨 저기 누구야 기방이 다 유쾌한 친구들만 또 많아 복 받은 거지 뭐 그러니까. 가졌어. 근데 우리도 우리 지금 주변에도 다 좋은 사람들만 있어. 알아. 종성이도 참 좋지. 뽀대도 참 좋지. 태환이 좋지. 경철이 좋지. 이상? 아 대인이 또 와. 카메라 뒤에서 저렇게 인상을 쓰냐. 표정이 안 좋아. 아. 요즘 되게 신경질적이야 제가 그러니까. 영화 나올 때 되니까 그 문제 추악하다 이제 와
니네 그 개봉하면 새록새록 하겠다. 나야 뭐 잠깐 와서 촬영하고 갔지만 엄청 네. 고생했잖아. 그거. 와. 고생했지. 잠깐 리뷰하는데 와. 그냥 영상을 보는데 춥더라고요. 그냥. 영상을 보는데. 맞다. 그 영화는 참 추웠다. 네, 닭살이 쫙. 추워요. 그냥. 너무 추웠다며. 네. 진짜 많이 추웠어. 근데 참 열심히 하더라 우리 애들. 열정이지 또 그런 거 보면. 그 열정 없었으면 나도 또 같이 못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때 진짜 대인 감독병 제대로 들었더라. 좀 심하게. 의상이 완전 감독이던데. 아니 패딩 카라를 올리는 건 뭐야? 패딩에 카라를 올린다. 현장에서 감독이 왕이긴 하지만 그건 좀 그랬잖아. 어쨌든 단역으로 갔잖아 나는. 엑스트라로 단역이지. 단역으로 가니까 말을 안 나누더라고 단역하고는. 야, 제대로 걸렸어. 나랑도 말 안 했어. 오 선배 왔어요? 와. 와 진짜 배불러. 아 이거 이 국물은 아, 조금 급하게 먹었어요. 왜? 많이 먹었어. 맛있어가지고. 아. 야, 국물 맛있다 이거. 나는 국을 꼭 항상 다 먹고 이렇게 마셔. 와. 와. 절대 안 말아 먹어. 야, 물을 많이 넣긴 했는데 괜찮지? 네. 시원하지니까. 응, 신의 한 수였어. 와, 매운 게 아닌데 땀이 쫙 나네. 아, 잘 먹었다. 목을 위해서 물 좀 먹어주고. 와, 많이 먹어 아니. 와, 자, 가볼까? 안 내면 증거 가위바위보. 게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씨. 잘 먹었다. 좋습니다. 해봤다.